안녕하세요,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풀영상 구독자 여러분들. 네, 오늘도 여김없이 찾아온 오슈입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더걸스 소희 근황. 에? 머리를 이렇게 완전 뱅 스타일 아닌가요? 응? 지드래곤 같다, 꼭. 모델 같기도 하고. 만두 소희. 예. 지금 이제 연기자 쪽으로 갔죠? 그죠? 예, 뭐 웹드라마 이런 데도 좀 나오고 하는 것 같던데. 이쁘다. 피부가 진짜 새하얗네. 야, 참 입이 이쁜 것 같아, 소희는. 그죠? 인중이랑 이렇게 떨어지는 이 입 자체가 너무 그 옛날에는 귀여웠는데 지금은 좀 이쁘다. 92년생이야? 나랑 다섯 살 차이밖에 안 난다고? 그러네. 아, 공연하고 영화 방송 활동 열심히 하네. 유튜브는 또 이제 채널이 있어가지고. 아, 만소희 채널이 있네. 어, 건강한 마. 3년은 약이야. 글로서 축하. 오랜만에 무대 서니까 너무 신기했어. 배우분들이 다 그랬는데 좀 무사히 공연을 시작해서. 콘서트하거나 공연하면 오히려 그런 날 몸 많이 쓰고. 진짜 좀 그 화장을 안 했는데 얼굴형이 그냥 너무 이쁘다. 프레임 자체가 너무 이쁜 그걸 가지고 있네. 예전에는 딱 정형적인 어떤 미인상 같은 게 있었다면 지금 뭔가 개성도 포함이 되어야 되는 그런 느낌이라서 요즘 폼이 더 좋은 것 같은 느낌? 그쵸? 30대라는 사실이 되게 이게 나왔네. Watch in my back. 와. 약간 연극적으로. 약간 소위 상이 있는 것 같아. 그 저기 보니아니의 하니 기억해요? 보니아니의 하니 그 친구도 약간 좀 이런 느낌이야. 수민이, 그지? 그리고 슈가의. 슈가의 그 배용준 아저씨랑 결혼한 이수진 맞나? 김수진? 이수진일걸? 그지? 박수진. 박수진, 소희, 그리고 보니아니의 하니, 이수민. 그지? 박수진이 이제 럭키 소희로 보면 되지. 약간 그 느낌이 있어. 그지? 딱 뭘 얘기하는지 알겠지? 이런 상을 뭐라고 하냐고? 그냥 뭐라 해야 되지? 두상 동그랗고 얼굴
되게 작고 피부 되게 하얗고 아 그냥 이쁜 거지 뭐 뭐라 그래. 이주빈이랑 비슷한데. 어? 이주빈. 아니 이주빈이고 저 가만히 계세요 랄프 씨. 아니 이주빈 채팅창에 나오잖아요 지금. 이주빈이 누군데? 지금 알아요. 누군데. 아이 뭐. 에이 이쁘시네 엄청 이쁘시네 저기 나오지 않았나? 그 범죄도시 4에 나왔지? 형사 여자 형사 역할로 어 무슨 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소희도 딱 그런 느낌이야. 그리고 지금 제가 볼만 샀잖아요. 볼만 샀잖아요. 볼이랑 하에. 일단 공통점이 피부가 다 하에. 엄청 피부가 하얗고 여리여리하고 완전 동안에다가 아 근데 진짜 나랑 5살 차이밖에 안 난다는 게 난 되게 소희도 30대구나 근데 이 사진 너무 이쁘다 너무 잘 나왔다 야 어떻게 피부가 이렇게 쎄 하얗냐 이런 거 타고나야 되지 그지? 시크하면서도 너무 귀엽고 일본 모델 같기도 하고 이 사진은 진짜 레전드다 계속 보게 되는 그런 느낌이네 보정 좀 들어갔겠지 뭐 그 이런들 어떠고 저런들 어때요 본판이 이쁘니까 그런 거지 빌리 아일리시 최근에 저기 내놨던데 왜 왔어요? 그 저 새로 앨범 내고 그 앨범 홍보하려고 온 건가? 보통 한국으로 앨범 홍보차 오지는 않을 텐데 빌리 아일리시 이번에 저기 그 통으로 다 봤어요 유퀴즈 온더 블럭에 나왔더라고요. 예. 네. 진짜 22살 중에 고트가 맞죠. 배드가이 나왔을 때 19살인가 그랬으니까. 지금 22살이래요, 22살. 배드가이 나왔을 때 18살, 17살이었을라나? 그 나이 때 친오빠랑 약간 그거야. 그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악동 뮤지션이야. 오빠랑 같이 곡 작업을 해. 오빠 작업실에서. 그리고 어머니랑 아버지가 엄청, 그러니까 되게 가정적이야. 그래가지고 그런 느낌이야. 무해한 느낌. 그래서 오빠 작업실에서 곡을 만들고 이렇게 앨범 제작하고 사운드 클라우드에 처음 노래 올렸을 때 엄청 폭발적이어가지고 그냥 무명 시절이 없었어 빌리 아일리시는 그냥 음악 활동하는 순간부터 시작부터 그냥 빵 떠버렸어 그래가지고 시작된 거지 뭐 남자친구 뭐 난 잘 모르겠고 오빠랑 같이 곡 작업한대잖아 And him right at the desk and then 야. 아니 이게 저 빌리 집에 그 가훈 같은 게 있는데 벽에 걸어둔 예, 1만 시간 이거 우리가 얘기하는 그 1만 시간의 법칙 그건가요? Yes. 아. 오, 그게 가훈이에요. 뭐든지 1만 시간 이상 하면은 그 분야에서 어느 정도 저 잘해지게 된다. 그래서 오빠 작업실 위에 그 벽 벽에다가 그런 내용이 있어요. 만 아워스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
작곡을 하면서 1만 시간을 작곡하는 시간에 한번 태워보자. 그래서 오빠도 굉장히 허슬러야. 진짜 열심히 그 작곡하고 빌리랑 같이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간의 수공업이지. 음악 작업을 할 때 대단한 것 같아. 개쩌는 거지. 근데 그 그래미 5관왕, 예, 그래미 상 5개인가 가져갔잖아요. 예. 그런 기염을 토한 나이가 10대였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의 아이콘이야. 예, 빌리 아일리시는. 예, 우리나라에서도 엄청 들었잖아요. 배드가이. 재능충이지, 진짜로. 레전더리. 아직도 22살이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10년 뒤가 32이고 앞으로 미래가 너무 창창한 빌리 아일리시. 네. 뭐 크게 논란도 없었고, 그 논란도 사실은 뭐 거진 기레기 새끼들이 만들고 뭐 그런 거밖에 없더만. 난 너무 멋있다고 생각해. 유키즈는 어떻게 이렇게 나오게 되셨는지. 유키즈는 어떻게 이렇게 나오게 되셨는지. I had to come on this show, you know. This is what. How could I be in Korea and not come on this? 나라도 더 받고 싶어가지고 제발 나에게. And then we're like, you know, someone else should get that. So it was just like a moment of, like, no, don't be me, you know. It was scary, also really scary, but it was very cool. 아, 좀 다르네요. 이때 그래미에서 우리 그 빌리가 5개. 아, 그렇죠. 아. 참 진짜. 저희는 하나라도 더 받고 싶어가지고 제발 나이기를. 저희가 그 시상식에 그래미가 음악계에서 약간 좀 그 아카데미상 같은 거 아니에요? 그죠? 진짜 대박이다. 대박. 아, please call my name. 그건 안 돼. Even though it might have seemed like a jump to some, like a jump to some. 이번에 한국을 왜 온 거지? 근데 앨범 홍보 차로 그냥 온 거야? 한국에 놀러 올 겸 겸사. 프로모션 홍보? 세 번째 정규 앨범 홍보하는데. 와, 우리나라에서 그 빌리 아일리시 앨범에 대한 수요가 확실히 있다고 느꼈나 보다. 아시아 투어 한다고? 차림새가 왜 저러냐고. 무슨 저기 최민수 아저씨처럼 왜 저렇게 반단하고 어울리지도 않는 저런 막 박시한 옷 입고 그러냐고. 스스로 외모에 그 저기를 낮추는 거래. 엄청 큰 옷 입고 막 그러잖아. 몸매가 너무 부각되니까. 그 굉장히 좀 글래머러스한 몸매를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외모의 가치를 스스로 계속 낮추는 거래. 스스로 너프를 시키는 거지. 야, 어떻게 근데 저 시상식에서 저 옷차림새가 그지. 그래미 때요. 저 격자무늬 저 난방에다가 그렇게 이제 했던 게 카메라에 핀 적. 그지. 음악에 집중시키려고 한다기보다는 그냥 약간 자기가 그렇게 소비되는 게 싫은 거지. 미국은 여러분들 PC가 엄청, 우리나라는 뭐 페미 때문에 골머리 썩듯이 미국은 PC주의가 만연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미국은 어느 정도냐면은, 그러니까 좀 약간 페미랑은 조금 다르다고 봐야지. 근데 큰 틀에 있어서는 PC 안에 페미가 또 있는 거야. 그 정치적 올바름 때문에 저쪽 업계 있잖아요. 뭐 가수가 됐건 뭐 배우가 됐건 저쪽 업계에서는 그런 발언, 사회적으로 뭔가 그런 발언을 하지 않고 뭔가 PC적인 요소들이 장착이 안 돼 있는 그런 태도가 보이면 그것을 문제시 삼고 그런 발언이 잘 안 하려고 하고 그러면 공개석상 같은 데서 잘 안 하려고 하고 그러면은 저 업계 내부에서 캔슬 컬처를 시킨대요. 예, 일자리를 잃는 거야. 그런 마인드가 장착이 되어 있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영감을 주는 사람들, 아티스트들은 반드시 PC 요소가 장착이 되어야 된다 라는 거지. 그래서 인터넷으로만 겁나 떠들잖아. 저쪽, 저 미국도 그렇잖아.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현상 같아, 전 세계가. 그래가지고
그렇다고 합니다. 예. 넘어가도록 하고요. 빌리 아일리시. 이거 우쿨렐레로 그 치면서 부르는 거잖아. 아, 목소리가 진짜 이쁘더라. 저작권 걸리겠지, 이거? First song I learned was a song called I Will by the Beatles. Okay. Which is who knows how long I've loved you. You know I love you still. Will I wait a lonely lifetime? 야, 무슨 이제 추금기에서 나오는 소리 같다. And I learned that when I was like 잠깐 부른 거지만 진짜 이게 임팩트가 겁나 세가지고 추금기에서 나온 소리 같아, 그지? 참 무해하다, 무해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미 한국 가수 후보에는 올랐는데 상을 타지는 못했네. 그래미 후보에는 올라갔구나. BTS가. 그치. 아, 이게 진짜 어려워. 왜냐면은 저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도 상 안 주잖아. 마블 영화 같은 거는 아무리 상업적으로 성공하고 그래도 그게 전부가 아니거든. 저 업계에서는 예술성도 보고 나름대로 뭔가 그런 여러 지표를 통해서 그러니까 데이터만으로 입증되는 곳이 아니야. 그래서 권위 있는 시상식인 거지. 그렇지. 빌리 아일리시의 모든 팬들이 그녀의 스타일 변신을 좋아하진 않았던 것 같네요. 최근 빌리는 엘루와 인터뷰에서 무려 10만 명의 인스타 팔로워를 잃게 되었던 썰을 풀었습니다. 빌리 아일리시 하면 가장 떠오르는 것이 뭘까요? 바로 그 유명한 노래 배드가이 또는 빌리만의 독특한 오버사이즈 패션? 아? 안 묻는답니다. 빌리가 이렇게 오버사이즈 패션을 고집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죠. 남들이 자신에 대해 잘 몰랐으면 좋겠다고 밝혔어요. 예를 들면 말랐는지 뚱뚱한지 또는 엉덩이가 큰 애 장래 등 이렇게 자신의 몸에 관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게 싫어서 오버사이즈 스타일을 즐겨입는다고 밝혔어요. 그러던 그녀가 요새 자꾸 몸이 늘어나는 옷을 입... 와... 거의 블랙 위도우급인데? 닮았다 그리고 또 오니까, 그제? 그럼 넘어갑시다. 옷 스타일 조금 바꿔 입었다고 팔로워 10만 명이 떠나버린대잖아. 저 나라에서 저 예술인으로 먹고 살기도 개빡센 것 같아. 저 나라도 PC가 창궐해가지고 말이야. 그 인어공주 족같은데 족같다고 아무도 말 못하잖아. 왜냐, 인어공주 족같다고 얘기하면은 그 순간에 그 사람은 캔슬컬처 당해. 경력 단절. 일자리를 잃어. 그 어디서도 안 써줘. 마치 우리나라 래퍼 산이처럼. 무서운 거지. 예. 황희찬 외모 근황? 여진구네. 진짜 여진구다. 그 둘이 또 만났던데? 다음 주 유키즈 여진구 황희찬 그 상봉하는 그 장면이 담겼던데? 둘이 만났어. 네, 팀장님. 돌아. 네, 하는데 블랑동 가면 이제 영찬이요. 이걸 유키즈가 해내는구나. 하나,
팬분들이 또 회찬 선생 같이 있으니까 그치? 어. 어, 짐종국 TV인가요? 사람들이 박재범 몸 정도를 만들고 싶다 이런 얘기 참 많이 하세요. 그래서 박재범 몸처럼 만들려면 얼마나 걸리나? 몸도 몸이지만 사실 이제 얼굴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몸만 박재범 같아서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많은 남자들의 워너비인 재범이 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탄탄하고 참 쉐입이 좋다고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진짜 실제로 박재범을 만났습니다. 박재범의 벗은 몸. 그리고 김종국 아저씨도 엄청 칭찬을 해. 야, 넌 참 사명감이 있다. 책임감이 있어. 사람들이 어쨌든 간에 네 몸 얘기 많이 하잖아. 어. 그러니까 괜히 올리팬즈를 한 게 아닐 거야. 여자들이 엄청 섹시하다고 느끼잖아. 박재범 자체를. 어. 확실히 남자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몸이랑 여자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몸이랑은 좀 다르다. 어, 그런 것 같아요. 김연아 화보 찍었어요? 아이, 김연아 또 못 참지. 가끔씩 이렇게 근황이 올라와요. 어, 약간 그 술톤 그 화장을 했네. 김연아도 진짜 피부가 좋은 것 같아. 어. 사실 김연아가 지금 뭐 연예계 쪽에서 뭔가 활동을 한다 그러면은 너무 사람들 좋아할 것 같지 않아? 그만큼 불호가 없는 사람인 것 같은 느낌? 연기를 한다 그래도 뭐 하고 싶은 거 해도 나쁘지 않을 듯? 근데 연기를 못하면 좀 뭔가 그거 가지고는 연아야 연기만은 제발 뭐 이러면서 또 조롱하겠지 사람들이. 어. 너무 이쁘다. 뭐 어떤 뭐 김연아지. 김연아 아니야? 고트야 김연아는. 어. 뭔가 뭘 주제로 벌세스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김연아지. 일단 그냥 이름만으로 그냥 단순하게 나는 김연아지. 아, 랄프야, 그거 가지고 와봐. 그 저기 실베개를 내가 어저께 하려고 했다고 했던 거 있잖아. 상반기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그 대한민국 어 나올 거야 치면은. 뭐야, 아우 아줌마. 에.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들은 노래 슈퍼노바 올해? 올해. 어. QWER 와, 고민 중독 미쳤다. 너를 고민해도 나나나나나 쏟아지는 맘을 멈출 수는 없을까.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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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여자들이 QWR 싫어하는 이유. 약간 그냥 약간 그거지. TV 예능 프로그램에 막 유튜버 인방인들 출연하면 불편해하는 것과 같은 논리? 여지껏 가요계 그리고 그런 뭔가 정통성이 있는 어떤 그런 성장세? 정통성이 있는 어떤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 QWR 같은 경우는 정말 말 그대로 인방인들, 예, 그러니까 그런 시작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들이 어쨌건 역캠이기 때문에 여자 스트리머기 때문에 싫어하지. 걔네들은 싫어할 수밖에 없지.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이들도 방송을 하면서 아무래도 주 소비층이 남자들일 거란 말이야. 근데 이제 사실 주 소비층이 남자들이라면 당연히 뭐 페미적인 어떤 그런 모양새는 1도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맞잖아. 남자들한테 모든 수요가 있는데 또 그들 덕에 먹고 살면서 뭐 그들을 혐오하는 어떤 그런 사상 같은 걸 가지고 있거나 그래버리면 굉장히 모순적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뭐 이들이 자기 신념을 분명히 개인 방송하면서 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밝힌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들이 뭔가 개인 방송에서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그녀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좀 불편할 수 있는 것들이란 말이지. 인터넷 방송인 출신이기도 하고, 그죠?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뭐, 남초 픽이지만, 난 좋다고 봐. 노래가 너무 좋아, 그리고 일단, 그지? 맞아, 인방인이라고 하면 근본 없다고 싫어하는 그런 게 있어. 뭔지 알겠지? 아무리 연기를 잘하고, 아무리 뭐, 노래를 잘 부르고 해도, 그 뭔가 그 사람의 출신 성분? 이런 거를 되게 많이 따지고 보는 것 같아. 이런 거 보면 참 누가 누구더러 꼰대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젊은 층들도 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뭔가 소비 안 하려고 하고 뭔가 짜치게 해석하고 그러니까. 근데 실력도 좋고 여지껏 그런 컨셉도 없었고 난 너무 좋다고 봐. 노래가 좋아 그리고 일단. 고민 중독은 너무 좋은 노래 같아. 7위는 하이보이. 아, 근데 사진 진짜 극혐이다. 좀 딴 거 바꿔주면 안 되냐? 아, 나 이 아줌마 너무 싫어. 왜냐면, 나 배그 유저였는데, 배그 유저들 갖다가 성희롱하는 그런 저기로 만들어갖고, 나 그 전까지는 되게 시원시원하고 좀 강단 있는 그런 멋진 제작자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뭔가 뉴진스한테 자의탁을 하는 것도 정도 것이어야 되지. 이 사람은 사업가에서 뭔가 좀 진짜 뭔가 제2의 어떤 가슴으로 낳은 자식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뭔가 집착성도 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 사람 너무 싫어. 이 사람이 결국은 뉴진스를 욕먹이는 것이었거든. 최근에 남초 커뮤니티에서 올라오고 있는 그런 현상 있잖아. 뉴진스럽다. 이거 다 이 아줌마가 만든 거야. 그 분야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계약을 이미 했고 그러니까 이 얘기 내가 한두 번 한 게 아니지만 왜 무슨 성희롱을 하니 어쩌니 하면서 그러고 있어. 정작 미성년자 그 한 뼘도 안 되는 그 옷 좀 이렇게 노출도 심한 의상 입혀가지고 뮤직비디오 찍었던 게 2년 전이더만. 배그에서 기존에 나와있던 스킨 같다 그거 좀 입혀가지고 코스튬 좀 했다고 그걸 가지고 성희롱이라 그래? 그럴 거면 배그에서 뉴진스 캐릭터로 미성년자가 운전도 하면 안 되는 거지. 총 쏴도 안 되고 수류탄 던져도 안 되고. 그러니까 코에 붙이면 코걸이고 귀에 붙이면 귀걸이야. 이상한 아줌마라니까. 근데 제작자로서의 그 영역은 정말 인정해. 곡 잘 뽑아내고 컨셉 잘 잡고 좀 그런 거에 대한 그 성고안도 있는 것 같아. 그치만 너무 과하다. 아무튼 자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자, 이거 누구예요? 아이브야? 어, 아이브의 멤버가 이렇게 많았어? 아이브가 6인인지 난 처음 알았다. 아이브 4인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아이브가 6인이구나. 6인이네. 어. 난 그냥 더 지금 놀라운 게 안유진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 안유진 어디 있어? 설마 여기 안유진이야? 좀 뭔가 머리 저렇게 해놓고 좀 메이크업 저렇게 해놔가지고 안유진인지 모르겠네. 어, 안유진 안 같다 이 사진은. 아무튼. 르세라핌. 아, 르세라핌 진짜 올 한 해 그 활동량 그리고 또 되게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지. 코첼라 빼고는. 코첼라 무대 서고 나서 애새끼같이 SNS에다 글 싸질르면서 뭐 어? 우리는 정말 노력했고 최선을 다했지만 어, 사람들이 아니라고 한다고 해서 그 의미가 퇴색되는가. 아니지. 매 순간 매번 평가받는 직업이고 노래를 업으로 삼은 사람이라면은 어느 정도 보컬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어? 조금 뭐 실망스러웠던 부분이 있었다면 저희가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장형으로 가야지 무슨 뭐 어? 자기들끼리 정신승리하는 그런 SNS 글 쓰고 그래가지고 더 비호감이더라. 아무튼 좀 올해 약간 좀 잡음이 많이 섞였어요. 르세라핌은 그죠? 어. 그 드라마 에스파. 어. 드라마는 처음 듣네. 그 르세라핌 퍼펙트 나이트. 역시 아일리시네. 어, 아일리시야? 마그네틱? 어. 이 노래가 좀, 가사가 좀 특이하더라. 슈퍼 이끌림. 가사가 좀 이상하네. 뭔가 4차원이네 했는데, 노래 제목이 마그네틱이었더만. 그 자석이 서로 끌어당김. 자력에 의해서. 그거를 이제 그 가사에 나온 내용인데, 난 망각하고 있었어. 어, 제목이 마그네틱이었다는 걸. 어. 대망의 1위 역시 뉴진스다. 하우스위트. 난 버블검이 그렇게 좋던데 버블검은 많이 안 들었나 보네 사람들이. 어, 정말 어, 미니진 인생 최고의 역작이라고 봐야지. 어. 잘 만들긴 했어. 그리고 그만큼 애착이 많이 갈 수도 있다고 봐. 근데 배그 유저들 성희롱하는 성범죄자로 그렇게 몰아간 건 좀 심했지. 그래서 내가 배그도 졌고 30만원도 환불받았죠. 개꿀이긴 해. 아, 아줌마. 진짜 1위. 어? 제대로 읽으셔야지 그걸. 아, 진짜 1위 따로 있었어? 예. 여자아이들의 나는 아픈 건 아딱질 맞지? 예, 아딱질. 아, 아딱질 이 노래 진짜 잘 만들긴 했더라. 오늘 방송 오프닝에도 내가 이거 틀었어. 되게 멜로디가 귀에 착착 감기고 뇌리에 기억돼. 이게 진짜 정말 잘 만드는 노래는 뭔 줄 알아요 여러분들? 잘 만든 노래는 사람의 뇌에 그 해마를 자극시켜야 돼. 해마가 기억되는 거거든. 기억장치거든. 뇌에 있어서. 해마를 건드려. 이 노래는. 이걸 왜 몰라? 들으면 알아요. 지금 모르는. 나나나나나, 늘이 무너지고. 나나나나나, 무너지고.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봐봐. 아, 다 그러잖아. 이게 그 챌린지도 많이 하고
이게 어떤 홍보 활동이나 이런 게 없었어 딱히. 근데 그냥 순수 음악성으로 뜬 거야. 그만큼 여자아이들의 전소연은 참 아티스트다, 천재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래가 좋아, 좋고 자기들이 활동하는 그런 회사에서 뭔가 푸시하는 그런 곡이 아니라 전소연이 그냥 순수 작사 작곡 능력으로 해가지고 냈는데 수록곡인데 그게 떠버린 거지. 그러니까 잘 될 곡은 어떻게든지 이렇게 또 잘 풀리는 것 같아요. 해마를 건드리는 노래야. 근데 이제 좀 슈퍼노바가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슈퍼노바에게 좀 발릴 것 같아. 슈퍼노바도 미쳤어. 그냥 진짜 중독성이 미쳤어. 아무리 봐도 장원영 승이다. 좀 뭔가 좀 그 스타로서의 프로페셔널한 그런 마인드는 좀 카리나가 덜 장착됐어도 비주얼 자체로 본다면 나는 다시 카리나가 되는 것 같아. 최근에 왜 카리나로 돌아서게 됐냐? 그러니까 열애설 터지고 그랬을 때는 솔직히 뭐 크게 뭐 감흥이 없었어. 근데 이 업계 그리고 주주들의 그 쓴소리, 주주들의 이야기 이런 걸 보고 나니까 야, 저 업계에서는 연애라는 것 자체도 굉장히 좀 인간의 자유 그 전에 일단 많은 사람들의 어떤 기대와 투자된 어떤 자본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떻게 말을 하고 뭘 하는지에 따라서 정말 그들마저도 다른 사람들의 삶을 뒤흔들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영향력이 있다. 어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장원영이 되게 책임감 없는 사람처럼 느껴져가지고 나는 뭔가 좀 인간적으로 좀 별로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야. 이기적이고. 다른 아이돌들은 가장 이쁘고 가장 잘생기고 가장 20대 나이에 정말 가장 이쁠 때 가장 멋있을 때 그때 연애 안 하고 싶겠냐고. 사람은 다 어쨌건 호르몬의 작용을 받는데.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책임감이 없다고 느꼈었어. 그래서 별로였다고 느꼈는데 장원영을 참 좋아했지. 근데 사직구장에서 시구를 하더라고 카리나가. 그 영상을 보고 나니까는 그 개 이쁘다. 개 이쁘다. 미쳤다. 그러고 나서 이제 뮤직비디오 찍으면서 트윈테일 머리 해가지고 입에다가 뭔가 좀 되게 불편한 장치를 같은 걸 이렇게 좀 끼고 그러고 촬영 현장에서 인터뷰하는 모습 보고 나니까 와 미쳤다. 거기서 이제 좀 흔들리더라고. 그리고 마지막에 뭘로 가장 흔들렸냐면은 장도연 예능 나와가지고 피카츄나 그것 때문에. 야 왜 수영장? 피카츄. 완전 내려있었어요. 방금요? 어디야 저기? 어피! 어피! 뭐야 왜 안 나와? 어피 하고 왜 안 나와? 이것 때문에 안 되겠더라고. 진짜 바로 또 연관 영상으로 또 나오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카리나에 대한 어떤 그 좀 민심이 좀 안 좋았다가 다시 회복되는 데 있어서는 몇 개월 걸리지 않았다. 결국은 본질적으로 가진 매력으로 승부를 본 거지. 시구 풀 영상 까추까추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다 그냥 어떤 이런 연계 매력에 대한 연계성 빌드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 지금은 사실 카리나가 더 좋아. 어쩔 수 없나 봐. 카리나가 너 제일 이쁜 것 같아. 카나 맞아. 카리나가 맞아. 진짜 모두가 아는 거라서 진짜 꿀팁이 될 수 있어. 그리고 나 항상 포스트잇 챙겨 다녀가지고 짝꿍되는 애 되게. 뭐야 완전 여자야. 잘못 밝혀겠어. 그 나는 하나 이제 좀 아이돌 시장이 해내야 되는 숙제가 하나 있어. 이렇게
국내 음악 시장을 싹 다 집어 삼켰잖아. 몸집도 엄청 불리고 이제는 해외에서도 막 소비가 되잖아. 그만큼 K-팝의 이 위상이 높아졌잖아. 그러니까 이제 앨범 수록곡에 발라드 좀 넣어줘. 그랬으면 좋겠어. 그래서 발라드 시장도 좀 살려라. 아이돌이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아니 수록곡에 한두 곡 정도 정규에다 좀 넣어줄 수 있지 않냐 이 말이야. 예전에는 그게 국룰이었어. 빅뱅 앨범에도 뭐 멤버들 중에서 발라드 곡 한두 곡 중 한두 곡 정도는 들어가더라고. 그냥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 이 말이야. 너무 잘된 사람이 있으면은 뭔가 그 업계에 있어가지고 좀 아 이렇게도 해주면 참 좋겠다 뭔가 그런 바램 같은 게 또 있잖아. 너무 잘 됐으니까. 그러니까 발라드를 내서 발라드로 활동하라는 게 아니야. 좋은 발라드 곡들도 좀 한두 곡 정도는 수록곡 한 뭐 저 정규에 한 뭐 열한 곡 들어갔을 때 한두 곡 정도 넣어줄 수 있잖아.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 H.O.T.도 예전에 그런 거 있었잖아. 노래 다 뭔가 댄스곡이고 막 그랬는데 거기에 이제 막 자유롭게 날 수 있도록 아주 어렸던 날들의 아주 작은 꿈이었어 이런 노래 있잖아. 노래 좋아. 형 시대가 바뀌었어. 그럼 발라드는 누가 매겨 살리냐? 그럼 발라드는 누가 매겨 살려? 내가 물어보자. 그럼 발라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사재기도 안 돼. 그나마 OTT에서 한두 곡 OTT 잘 돼가지고 드라마 잘 돼가지고 작품성 좋아가지고 노래 한두 곡 정도 됐는데 그것도 잠깐 반짝 한 2개월 3개월 정도 소비하고 사라져. 뭐 어떻게 해 발라드 시장은? 발라드 시장이 잘 돼야 성지합 창단이 잘 될 거 아니야. 허용별로는 나는 안 된다고 봐. 결국 많은 프로그램에 나가가지고 게스트로 나가가지고 사실 이번에 고민중독처럼 성대 차력쇼 하는 장면들만 짧게 소비되지 사실 그들의 음악까지 소비될 정도가 아니라는 거야. 이 차세대 보컬 3명이서 만났는데 뭉쳤는데 나 그래서 문제라고 봐. 그러니까 결국은 아이돌이라고 봐. 아이돌 앨범에 발라드 한두 곡 정도 들어가면 참 좋을 것 같아. 박효신도 지금 발라드 지금 가요시장 못 들어. 박효신도 못해. 김범수도 앨범 내도 소리소문 없이 다 묻혀. 누가 내도 그냥 꼬꾸라질 수밖에 없어. 그 백지영도 앨범 냈는데 핫백에도 못 들어갔어. 어떻게 할 건데? 임영웅 정도면은 좀 해볼 수 있겠지만 사실 임영웅은 너무 이제 중장년층, 이제 노년층에게 많이 소비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래서 힘들 것 같고 결론은 영상으로 뜨는 수밖에 없지. 발라드 가수들도. 그러니까 아이돌들이 좀 해주면 좋겠어. 잘하더만. 노래 잘 부르더만. 누가 카리나 영상 돈에 없나요?
나는 단체곡을 하라는 게 아니야. 내 말 또 못 알아먹네. 그냥 노래 잘하는 아이돌에서 메인보컬 있잖아. 메보에 발라드가 한 곡 정도 들어가는 거지. 저건 인력 낭비지. 어? 저건 인력 낭비야. 그냥 크리스마스 특집이나 그럴 때 그냥 캐롤 한두 곡 정도 같이 이렇게 저 다 같이 파트 나눠가지고 부르는 정도 선에서 저렇게 저런 식으로 이제 소비돼야지. 저건 인력 낭비지. 어. 자. 그거 좀 올려놨어요. 이만 했던 거. 뭐? 그 24년 상반기 그